영천 씨가 혈세 5억 원을 들였다는 시설은 최무선 과학관 1층에 있는 어린이 체험실과 블록 체험실입니다. 각각 150제곱미터와 40제곱미터 규모로 간단한 시설물들로 채워져 있는데 당초 사업 취지인 경북 정체선 선양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체험시설 공사를 맡은 곳은 어디일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9배나 늘린 영천 씨는 시공도 경쟁이 아닌 수의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경쟁 입찰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씨가 특정 업체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논문 단위로 해라 수의 계약을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수의 계약 그 항목에 보면 논문 단위에 입찰 기업이 특례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수억짜리 사업의 수의 계약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여기에다 해당 시공업체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학관 보강사업 주무부서장이자 이미 경찰에 구속된 A씨와 해당 업체 대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사업을 따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공업체도 직접 결정한 영천 씨의 이해 못할 사업 추진 과정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